옛날 옛적 호랑이 담배 피울 때 이야기입니다. 토끼의 재판. 날이 덥네. 여보게, 목이 마른데 근처에 샘이 없을까? 글쎄, 나도 목이 마른데 함께 찾아볼까? 얼른 갔다 오세. 그러세. 아이고, 배고파. 안 되겠는걸? 여기서 나가기만 하면 저 사냥꾼들을 잡아먹고 사슴이나 토끼를 탁 치는 대로 잡아먹어야지. 안 되네. 나그네님! 나그네님! 응? 누가 나를 부르나? 나그네님! 저를 좀 구워주십시오. 으악? 익! 호랑이 구려! 무슨 일이요? 나그네님, 제발 문고리를 따고 문짝 좀 열어주십시오. 뭐요? 문을 열어달라고? 그러면 뛰쳐나와서 나를 잡아먹을 것이 아니오? 아닙니다. 제가 은혜를 모르고 그런 짓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허, 알았어. 설마 거짓말이야 하겠소? 내가 이 귓장문을 열어주리다. 그 대신 약속을 꼭 지키시오. 얼른 좀 열어주십시오. 배가 고파서 눈이 빠질 지경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짓이오?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하하, 이 괴짝 속에서 한 약속을 괴짝 밖에 나와서도 지키는 법이 어디 있어? 조금 전에 은혜를 모를 리가 있겠느냐고 하면서 애걸복걸 하지 않았소? 은혜 모르기는 사람이 더하지. 그러니까 사람은 보이는 대로 잡아먹어도 괜찮아. 아니,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우리 누가 옳은지 한번 물어보세. 좋아, 소나무에게 물어보자. 소나무님, 소나무님, 당신도 보셨으니까 사정을 아시지요? 호랑이가 옳습니까? 제가 옳습니까? 물론 호랑이가 옳지. 왜냐하면 사람은 내가 맑은 공기를 마시게 해주는데도 나를 막 꺾고 베어버리기 때문이야. 호랑이야, 얼른 잡아먹어버려라. 자, 어때? 내가 옳지? 길한테 한 번 더 물어보세. 길님, 길님, 다 보고 들으셨지요? 호랑이가 옳습니까? 제가 옳습니까? 물론 호랑이가 옳지. 왜냐하면 사람들은 날마다 나를 밟고 다니면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하지 않기 때문이야. 코나 흥흥 풀어 팽개치고 침을 탁탁 뱉잖아? 호랑이야, 얼른 잡아먹어버려라. 자, 잠깐! 한 번 더 물어봐야지. 재판도 세 번은 해야 하지 않소? 그래! 이번에 마지막이다! 토끼님! 토끼님! 재판 좀 해주세요! 나를 잡아먹으려는 호랑이하고 나하고 누가 옳습니까? 누가 누구를 잡아먹어요? 아! 당신이 이 호랑이를 잡아먹으려고요? 아니지요! 내가 호랑이를 잡아먹으려 하는 게 아니라 이 호랑이가 괴짝에 갇혀 있었는데 내가 살려주었어요. 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랑이하고 당신이 괴짝에 갇혀 있었다고? 아니지요, 호랑이가. 아이고, 왜 말귀를 못 알아듣지? 이 괴짝 속에 내가 이렇게 있었어. 내가 이렇게 갇혀 있었단 말이야. 알았지?
이제 알았습니다. 호랑이님이 이렇게 괴짝 속에 들어가 있었군요. 그럼 저는 바빠서 이만. 토끼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